남과 북이 내년 공동유예 발굴에 합의한 강원도 천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 일대 도로 연결에 내일 착수합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의 도로 연결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이외에 한반도 정중앙을 통과하는 남북의 도로가 새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남북은 내년 2월 공동유해 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날이 풀리는 4월부터는 공동 발굴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범 철수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10곳을 동시에 폭파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시 주석은 내년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파푸아 뉴기니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40분 동안 각종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상태이다.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11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난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네, 주간 브리핑입니다. 남과 북의 군사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한 주였습니다. 그간 미국 내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기류가 강했죠. 그 미국의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원로 교수가 포린 폴리시란 그 주간지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해서 또 국내 다수 보도가 된 점이 흥미를 끕니다. 스티븐 월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냉전 시기에 그 미국의 제국적 지위를 뒷받침해온 그 현실주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신현실주의를 주도한 보수 성향의 학자입니다. 10가지 감사하는 일을 칼럼 형식으로 이제 썼는데요. 어떤 것들을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로 꼽은 게 그 미국의 지정학적인 축복입니다. 지정학적인 축복, 어떤 의미일까요?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주변국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보적으로 별로 거칠 것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공짜 안보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가끔 나타나는 못난 지도자들을 미국이 견뎌내지 못했을 거다. 아주 풍자적인 말인데요. 또 현 트럼프 정부를 직설적으로 또 공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월트 교수인데요. 그 월트 교수가 두 명에게는 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인내심과 관용, 분별력을 갖추고 큰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했네요. 조금 더 볼까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리석은 몽상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추구해 기꺼이 지능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창의와 용기, 유연, 끈기를 발휘했다고 또 말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감사 서한을 이 노 교수에게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되게 그 월트 교수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트 교수 한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 의미 없는 자신의 홍보 기회로만 북한을 다루지 말고 문 대통령의 그러한 평화 노력에 힘을 보태주면 더욱 멋진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반드시 긍정적인 기대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또 그다지 높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미국 내 정서를 또 반영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APEC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방북하겠다라고 하는 일정을 밝혔고 또 우리 측의 방한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이게 우리 측이 공개적으로 이제 초청 의사를 밝힌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그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이제 상당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우리 정부가 그러한 중국 측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 자체 이것이 또 공개된 거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또 함의가 달려있다라고 한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기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아사히 신문 보도입니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2011년 이래 매년 조사의 최고치인 75%에 달했다는 겁니다. 아, 출처는 놀랍게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의 멘트도 실렸는데
이게 왜 우리 언론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네요. 이 조사를 보면 2011년부터 매년 전년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런 취지인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추정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생각하는 이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이번에는 75%다. 근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70%에서 90%로 답한 탈북자가 전년도 발표에서는 36.3%인데 이번에는 49.3%로 상당 비율로 늘었다는 겁니다. 또 고기를 매달 1에서 2회 먹는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5.4%포인트 늘어난 37.9%, 또 매주 1, 2회 고기를 먹는다는 응답은 33%로 이 부분은 3.8%포인트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자, 우리 언론은 왜 이 부분은 보도를 안 했을까요? 뭐 별로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지지하느냐는 정도에 대해서 수치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 DMZ에서 그 극적으로 탈북한 오청성 씨, 탈북자 오청성 씨가 있죠. 최근 이제 17일 날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과 첫 인터뷰 보도를 하고 그 기사가 나가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매체들이 이제 그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의 얘기를 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와 지도자에 대한 무관심이 퍼지고 있으며 충성심도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탈북자 조사들을 근거로 해볼 때는 이런 오청성 씨의 그런 주장이 전체 지금 북한 사회 실정 이런 부분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추론도 이제 가능한 대목인데요. 자, 북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린 어페어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외교 관련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글들을 게재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매체인데요. 그 최근 코린 어페어스에 그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어서 좀 눈길을 끕니다. 역시 국내에서는 잘 소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여기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글을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디플로매트라는 이제 외교 매체의 에디터, 기자인 앤킷 팬더 씨의 글입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도 꼽히는 인물인데요. 글의 제목은 북한의 핵을 다루는 방법, 또 부제로 군사적인 발사 직전 교란, 이거는 영문으로 랩톱 런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사 직전 교란 개념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제도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북측이 최소한 잠정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을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이제 과제는 핵 보유국인 북측과 어떻게 전쟁 억지의 관계를 이뤄나가느냐에 모아진다. 대략 그런 요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랩톱 런치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좀 더 대중적으로 회자가 됐던 블러디 노즈, 이른바 그 코피 전략과 궤를 같이 합니다. 북측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그 능력을 분쇄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저자는 이 같은 전략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대가나 희생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이 개념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개념이 공개되고 또 북측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성공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북측이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알게 되면 자신이 보유한 핵을 써보지도 못하고 무력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에 이러한 교란이 불가능하도록 핵 전력을 분산시키고 은닉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의 마지막 주장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북의 핵전력 보유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여러 위험을 지적하는 비판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실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비용을 상쇄하고도 보상하고도 남는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북은 미국의 세 번째 핵을 보유한 적국이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은 북측이 그러한 핵을 어떻게 사용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이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회 내 이와 관련해 좌우 모두의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대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좌측에선 북의 핵무기가 우리를 노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존재합니다. 또 우측에선 미국이 절대 북의 핵을 용인하진 않을 것이다. 또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입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인명을 살상하는 핵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에는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좌측의 사고를 대표적으로 대변해온 이삼성 교수 또한 핵의 위협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북의 핵 보유 자체가 우리에겐 안보적 위협이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북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 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평화 실현의 방략이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정부하고 외교 당국이 숙고해야 할 대목인데요. 국민 모두가 이를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